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기금이 코로나19 팬데믹과 내전 등을 이유로 전 세계 아동 수천만 명이 필수 예방접종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두 국제기구는 2021년 전 세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백신 3차 접종 완료율은 81%로 2019년보다 5%포인트 급락했고 이런 감소폭은 약 30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들은 아동보건에 적색 경고가 켜진 것이라며 아동들에게 서둘러 백신을 접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